면도가 처음이신 분이든 이미 프로이신 분이든 더 부드럽고 편안한 면도를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면도 중 상처나 가려움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. 피부가 촉촉해지면 털이 부드러워져서 면도날이 더 쉽게 움직입니다. 피부의 편안한 면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면도할 때 면도날이 잘 들고 피부가 베이지 않고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도록 쉐이빙젤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. 면도날에 윤활 스트립을 확인하세요. 윤활 스트립이 거의 사라졌거나 면도 중 면도날이 무뎌진 느낌이 든다면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. 수염이 자란 순방향과 역방향 중 어느 쪽으로 면도를 해야 할까요? 정답은 양쪽 모두입니다. 안녕하세요.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친구라고 합니다. 오늘은 8일차입니다. 남편분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면도하는 게 좀 걱정되실 것 같아서 보시면 여기 아까 살짝 벗겨졌어요. 면도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벗겨졌습니다. 근데 안에가 색깔이 진해졌어요. 왠지 모르겠어요. 지난편 보시면 이 칼에 녹이 쓸어있는 자국이 있었는데 아 이 녹이 어디서 난 거지?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깎으면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인기있고 유명한 제품인데 어떻게 광고가 하나 없죠? 광고를 검색했는데 유튜브밖에 안 나옵니다. 이게 왜 인기가 있는 거죠?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. 제가 그 너무 성급하게 이걸 구입해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저께 제가 이거 찍으면서 괜찮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딱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서 여기가 떨어졌습니다. 어저께 좀 보여줬던 떨어졌는데 색깔이 더 진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진해졌지? 내가 크림을 덜 발랐나? 엄청 불안했습니다. 야 이거 왜 그러는 거지? 이게 좀 연한 살이 올라와야 될 텐데 왜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그러면서 엄청 불안해졌어요.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오늘 여기는 5월 7일인데 한국은 지금 5월 8일 어버이날이죠.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.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. 얼굴이 너무 지금 상해간다.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. 아, 바르고 좀 있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 구매한 건데 멘탈이 진짜 제가 이거를 알았다면 이걸 사지 않았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해서 이게 다 없어지길 희망하는데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거 엄마한테 선물 안 할 겁니다.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걸 똑같이 엄마도 겪어야 될 건데 그러면 아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지금.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긴 하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. 이걸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잘 생각하고서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. 8일차에 두 번째 현타가 왔습니다. 여기는 아침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침에 안 발랐어요. 혹시나 해서 이 상처가 아물어야 될 텐데 여기도 지금 이게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여기 발라도 되나 모르겠네요. 발라야 되겠죠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진해졌어요. 더 지금 얼굴이 건조해졌습니다. 이거 찍느라고 일단 다시 한번 남자들은 특히나
로션 하나 바르고 선크림도 잘 안 바르잖아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런데. 근데 이거를 하면은 보습하고 이 선블록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줘야 되고 그거 안 해주면 진짜 이게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. 우리 저기 여성분들은 이런 거 평소에도 자주 하시니까 관리 잘 하시겠지만 저같이 그냥 무대뽀로 막 덤비시다가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잘 생각하셔서.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그렇게 찾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될 만한 사진을 한 장 봤어요.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별로 프로세싱된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거든요. 1주차의 모습이 저랑 똑같아요. 여기 보시면 저 사진을 보고 조금 위안을 제가 삼습니다. 1주차 4주차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. 근데 그 4주차까지 아 이게 불안합니다. 이게 100%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해 페이를 해야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어 따갑네요. 여기 따갑다. 여기 그 정도를 지불하시고 이거를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첫날로 돌아간다 아니 이거 주문할 시기로 돌아간다 전 주문 안 합니다. 제가 어저께 일주일 리뷰고 편집하면서 첫날 사진을 봤어요.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네, 봐줄만 합니다. 근데 그 당시엔 그게 그렇게 커 보이고 진해 보이고 그랬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그때 너무 이쁘고 어, 괜찮은데 이러면서 또 하나 배웁니다. 인생을 배우네요. 너무 무지했고 진짜 뭐 하나 검색이라도 하고 살걸 그냥 좋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고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겠지만 미처 안 보였던 뭐 부작용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조심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. 이제야 보여요. 근데 그때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.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래도 난 살 거야. 사서 이거 써봐야지. 그런 마음이 더 크면 나중에 이렇게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. 한 가지 그래도 믿고 가는 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명해진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어떻게 광고가 하나 없지? 아 이해가 안 가네. 그리고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이. 그러면은 이 착색된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. 이 하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이 상태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. 어쨌거나 4주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. 4주 동안 그래도 면도를 하니까 좀 우울감이 벗어났습니다. 아까는 수염도 이렇게 막 덥수룩하게 있고 더 꺼매지고 어 이거 따갑다 여기. 그걸 모르겠어요. 이걸 상처를 난 데 지금 딱지가 떨어진 데 또 발라야 되는지 아니면 쉬어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거 도대체가 여기는 제가 아침에 안 발랐거든요. 쉬어줬습니다. 여기도 딱지가 떨어지면 내일 한번 쉬어줘야 되겠네. 그 보습의 중요성 덕지덕지 진짜 발라야 되겠어요. 보습제를 오늘 너무 우울한 얘기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 저랑 비슷한 기간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. 그걸 다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낸 거니까 이걸 제가 데일리로 찍어 올리면서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. 스트레스가 진짜 제가 지금까지 잘못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. 저는 아까 다 스며들게끔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. 이렇게
이불 덮듯이 이렇게 해놨었어야 되는데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박피가 돼도 이게 자꾸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하, 이제야 아, 참. 이러면서 배우네요. 또 8일차에 이런 걸 알게 되네요. 물론 많은 분들이 보습제 많이 듬뿍듬뿍 받으세요. 이 정도로 바를지는 몰랐죠. 오늘 제가 애틀맘님 그 영상 보니까 이만큼씩 바르시더라고요.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바르셔야 되는구나. 근데 그 홈페이지 보니까 그 친구도 여기 이렇게 바르던데. 아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야 되는구나. 몰랐습니다. 잘 때 이거 살짝 이렇게 닦아내고 지금 8일차 때 뵙겠습니다. 9일차 때 뵙겠습니다.